안녕하십니까. 유동 해석을 통한 차량 센서 위 원지 적층 최소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민철, 이상우, 김주호조의 발표자 이상우입니다. IHS 마킷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2040년에는 3,370만 대까지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계속해서 그 규모가 확장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입니다. 다음 그림은 테슬라 모델 S의 센서 위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면에 카메라 센서가 장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센서는 가시광선을 통해 물체를 식별함으로 표면에 증착되는 입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차량 표면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입니다. 흙먼지, 미세먼지, 빗방울, 배설물 등이 주로 센서를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먼지 입자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제 오염은 먼지와 빗방울이 섞여서 오염을 유발하지만 액체 입자의 특성이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면 해석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지 파티클만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센서가 오염되면 이미지 인식률이 저하되고 이는 자율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미 현존하는 오염된 센서를 세척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유동 해석을 통해 센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했고, CFD를 이용하여 파티클을 포함한 유동 해석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오픈폼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11mps로 설정하고, 해석 영역에서의 레이놀즈 수를 계산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터뷸런스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비압축성 유동을 가정하였고, 입자의 시간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트랜지언트 상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석 코스트를 고려하여 랜스 메소드 중 K-Epsilo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반영 가능하고 파티클과 유동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MPPIC 폼을 해석 솔버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 조건 설정입니다. 파티클과 관련된 설정 값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도로 먼지 지도를 확인하여 먼지 밀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인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설정했습니다. 먼지 입자의 크기는 PM10을 가정하여 직경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설정했고, 파티클 자체의 밀도를 1700kg per 세제곱미터로 설정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시내 주행을 가정하여 11mps, 즉 39.6km per hour로 설정했습니다.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LF는 차량의 속도가 11mps이므로 유동이 11mps로 불어온다고 가정하여 입구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반으로 잘라 해석을 진행하였고, 자른 평면에 시메트릭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바닥면은 로드로, 속도를 유니폼 제로, 압력은 제로 그레디언트로 설정했습니다. 차량 뒷부분은 아울렛 조건으로 설정했고, 차량 옆부분과 윗부분은 대기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해석 도메인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폭의 3배, 전장의 5배, 전고의 4배의 크기를 해석 도메인 영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석 분해능의 경우 주유동 방향 200, 높이 60, 폭 30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오픈폼의 SnapPX 메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관심 부분인 차량 후면 격자를 세밀하게 분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표면에 레이어를 추가하여 벽면 유동 및 후방 유동 해상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입니다. 유동이 완전히 발달한 후부터 파티클을 10초 동안 투입하여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대기 중 미세먼지와 도로 먼지를 따로 나누어 투입시켰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일렙부에서 유동과 함께 투입되고, 도로 먼지는 뒷바퀴 부근에서 생성되어 유동을 따라 이동합니다. 파티클이 유동을 타고 상승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격자 수를 늘려가며 해석을 돌렸을 때 컨투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심 영역인 차량 후방 범퍼 근방에서 Y값에 따른 속도 구배를 비교했습니다. 시메트리 평면에서 0.1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직선을 따라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엑셀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격자 분해능을 260, 30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격자 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격자 분해능을 260, 30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격자 분해능에 따른 해석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토의입니다. 파티클을 투입시킨 지 10초가 되는 시점에 결과 파일 폴더에서 파티클의 위치를 X, Y, Z 좌표로 볼수 있는 포지션스 파일을 이용하여 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엑셀을 이용하여 Y값과 Z값의 최소, 최대값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솔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MATLAB을 이용하여 히트맵을 제작했습니다. Y값의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가 되는 지점부터 0.5m까지 설정하였고, Z값의 범위는 시메트리 면으로부터 0.9m가 되는 지점까지 설정했습니다. 5cm 크기의 구역 내에서 입자수를 확인했으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존 테슬라 모델 S의 센서 위치입니다. 이를 토대로 먼지 밀도가 더 적은 센서 위치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센서 위치가 크게 달라진다면 센서의 성능 측면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센서 위치를 기존 센서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센서 오염 원인 중 먼지만을 모델링하였지만 실제 오염은 먼지뿐만 아니라 먼지와 물이 섞여서 발생합니다. 먼지 입자와 빗방울 입자가 결합하여 큰 입자가 생성될 수도 있고, 빗방울 입자가 먼지 입자를 밀어내거나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빗방울 입자는 액체이므로 먼지 입자와 특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빗방울 입자가 차량에 부딪혔을 때의 양상은 먼지 입자가 차량에 부딪혔을 때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고체 입자와 유동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액체 입자와 고체 입자, 액체 입자와 유동 간의 상호작용까지 CFD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큰 해석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랜스 메소드를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오염의 분포와 정도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유민철, 이상우, 김주호 팀의 발표자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